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JHS의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이 극찬하는 3시리즈 마지막 모델입니다. 홀리버블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HS 3시리즈는 기존의 JHS 페달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좀 더 단순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페달 컬렉션입니다. 모든 3시리즈는 기존의 JHS 페달과 마찬가지로 고성능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캔사스 시티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3시리즈 홀리버브 모델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3시리즈 홀리버브는 대성당이나 홀의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은 리버브 페달로서 거대하고 무한하며 초현실적인 리버브를 찾는 연주자들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3개의 노브와 모듈레이트 스위치를 사용해 연주자가 홀리버브 이펙터에서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브,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왼쪽이 완전 드라이 상태고요. 오른쪽이 완전히 웻 상태입니다. 댐픈, 고주파의 흡수 또는 감쇄 양을 제어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더 따뜻한 반향과 더 빠른 감쇄를 위해 댐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디케이, 크고 분위기 있는 사운드 스케이프를 위한 짧은 디케이 길이에서 무한한 디케이 길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듈레이트, 이 톡으로 사용하여 공간의 모양과 구부러지는 모양을 변경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사운드의 유니크한 입체감을 더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시리즈와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3개의 노브, 1개의 톡을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역시나 대표적인 3시리즈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대됩니다. 저희가 기존에 3시리즈 리버브는 사운드를 들어봤거든요. 네.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3시리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이펙터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만나봤던 3시리즈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가격대에 비해서 사운드가 굉장히 월등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 0.5 정도 아쉬운 게 항상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딜레이에 탭이 없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운드의 변화의 폭이 이 바운더리가 생각보다 좀 좁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홀 리버브라는 이펙터의 바라는 연주자들이 원하는 가장 스탠다드한 사운드를 정확하게 잘 담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페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스프링 리버브, 홀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막 이렇게 섞인 거 말고 홀리버브만 쓰고 싶다라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시리즈 홀리버브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댐픈을 한번 네. 그죠 이게 싹 빨리
좋습니다. 오,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오. 에서 제공하는 상품 설명에 보면은 이 ETK 값을 조절을 했을 때 화성이란다 토성이란다 아, 그래요? 토성의 콘서트장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품 설명을 뺐어. 왜냐면은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과하게 한번 꺾어보신 네, 거군요. 과하게 꺾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아 믿고 있었다고 이 틀리지 않았다. JHS 3 시리즈 중에서 제가 개인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했을 때 네, 가장 완성도가 높고 이 퀄리티가 높은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은 뭐 저기 뭐 목성이라고 치면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화성 정도? 화성 정도 한번 가볼까요? 좀 이 정도 거기서 토글까지. 아직 모자란데 좀 더 키울까요? 네, 네.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쪽에 저는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 모델이 물론 이제 수입차 쪽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품절은 안 걸리겠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일주일 안에 다 소진이 될 것이다. 제가 감히 확신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가격에
이렇게 제대로 된 홀리버블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3 시리즈들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큰 만족을 느끼긴 했었지만, 이에는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홀리버브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은총 씨 먼저 3 시리즈 홀리버브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나중에 내겠습니다. 아, 무턱대고 JHS한테 까불지 마라. 이거는 뭐 JHS는 진짜 아, 이뭐뭐늘 저희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잘 만들기가 생각보다 이게 아, 물 생각보다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게 공간계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이펙터가 다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이제 단순한 조작, 그리고 작은 크기에 이런 지금 공간감을 보여준다는 거는 뭐 쉽지 않은 기술인 것 같고요. 진짜 좋은 페달인 것 같고, 메인 리버브가 있더라도 다른 아예 뭐 물론 뭐 프리셋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겠지만 아날로그 페달용으로 쓰시는데 다른 세팅도 하나 필요하다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하나 더 두고 뭐 아까 들으셨던 세팅들 중에서 뭐막뭐 저희도 지금 뭐 사실 뭐 대단하게 디테일하게 잡은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만도 이렇게 나니까 그냥 충분하게 공간계에 이 맛있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JHS의 이펙터들을 만나면서 제가 항상 기대감을 갖고 오지,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시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긴 했지만은, 그 상품 설명에 나와 있던 토성인지 목성인지 어디 그막 행성의 콘서트장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건 조금 허무맹랑하다라고 해서 그 상품 설명에서 그 내용을 뺐는데,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썸네일 나왔네요. 금성 사운드. JHS의 엔지니어이자 사장님이신 그분의 이그 철학과 기술을 제가 잠깐 짧은 시간이나마 의심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정도로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높은 점수. 오늘 또 맞아갑니다. 생각에 또 착착 맞네요. 요즘에 대부분 잘 맞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좋은 이펙터고, 평소에 이 홀리버브 사운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다. 네네. 물론 플레이트 리버브랑 스프링 리버브랑 요즘에 가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펙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네. 홀리버브 하나만 보고 있는 연주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차백사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